저는 뭐 만드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재단이 아닌데, 재단이. 내가 용접이한데 용접기 꼬물꼬물 그 용접기 꼬물 하나 사왔어. 내가 용접이 뭔지 보여주겠어. 어, 내가 용접이 뭔지 보여주겠다. 아이고, 푸어 잘 되고 있어. 기다려봐. 먼저 그까이 거 이렇게 해야 들어가지. 야, 푸! 맞지? 고기를 얼마나 구워 먹으려고. 좋아. 1단계 다 됐어. 야, 다리가 너무 약한데? 푸야. 아, 이게 이 손잡이 하면 되겠네. 내 의도와는 다르게 손잡이가 딱 생겼어. 이거는 날려주면 되고. 해. 아니 왜 다리가 떨어지고. 용접을 안 하는 거는 빠꾸라니.
여기는 이제 확인 구멍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. 깍쟁이가. 그죠? 이게 삐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. 삐딱해도 상관없어. 고기만 잘 구워주면 되지. 좀 삐딱한데, 제가 뭐 이거 만들어서 팔 것도 아니고, 고기만 잘 구워주면 되기 때문에. 갈아내야 되나? 딱 맞으면 이게 잘 안 열리잖아. 좀 갈아내야 돼. 이게 딱 맞으면 안 열리니까 바베큐 그까이 껴는 대충 만들어버리고. 됐어. 진짜 박아서 오면 빠른 거야. 요거는 고기 확인 구멍. 잘 익나? 좀 삐딱하긴 한데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일부러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만드는 거예요. 네모 반들하고 정, 동그랗고 이러면은 다른 제품하고 똑같아. 나만의 특색이. 자, 확인 구멍. 고기 잘 있나? 자, 손잡이만 잡으면 돼. 됐어. 훌륭해. 색은 안 칠하는 걸로. 아니, 한번 태운 다음에, 다 태운 다음에 칠해야 될 것 같아. 갈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. 완성! 대형 바베큐 통 완성. 야, 고기를 얼마나 많이 구워 먹으려고, 그죠? 자, 밑에다가 장작대가 숯 생기면은 나 올리가. 자, 용접 겁나 지졌습니다. 떨어지면 안 되지. 내 용접을 겁나 지졌는데, 지금 열심히. 지금 하루 종일 지졌어요. 요거 하는데도 지금.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못 달고 있어요. 요거는 고기 잘 익나 확인용. 딱. 응, 잘 익구만. 딱. 이동식 손잡이. 이제 바람 구멍도 잘 했고. 요거는 이제 이동할 때 손잡이. 뜨거우니까. 다리? 이거 힘이 없을 것 같다고요? 까딱 없습니다. 까딱 없어요. 까딱 없어요. 용접을 이빨이 잘 해놔갖고. 요거는 어차피 입힐라 그랬었는데 색깔을 한번 태우면 싹 사라집니다. 저 쟤처럼. 그러면 그때 한번 싹 갈아내고 저거 라카를 칠해달라고. 아니, 안 타는 그 불소 라카가 있더라고. 까만색. 이쁘지. 농장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. 농장에. 농장에서 이제 날씨 좋고 그럴 때 비 올라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고기 구워 먹으려면 누가 오거나 그러면 삼겹살 파티 하는 거. 뭐 안 그러냐? 뭐 그래 안 그래? 야, 딱 좋아.